특별한 과학기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. 우리는 시간여행자다. 2050년, 우리 앨리스는 마침내 시간여행에 성공했다. 죽음으로 이별한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설레임. 과거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아볼 수 있다는 기대로 사람들은 열광했다. 그렇게 시간과 시간, 세계와 세계가 이어지고 사람들의 삶은 풍족해졌다. 그 책이 드러나기 전까지는. 그 책에는 이제 막 시작한 시간여행의 비극적 종말이 적혀있다는 소문이 돌았고, 사람들은 그 책을 예언서라 불렀다. 시간여행을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불길한 책을 찾아야 한다. 그래서 오늘 난 1992년에 도착했다. 그 책을 찾기 위해.